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주에 있는 청년농부를 만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여주시 북내면에 산속에라는 사냥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장 운영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셔요? 아, 저는 일반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가 부모님이 여기 나무 농장으로 가꾸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동물을 키워보면 어떨까라고 먼저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도 귀농을 해서 사냥이랑 알파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하신 지 얼마 정도 되셨어요? 여기는 제가 19년도부터 귀농해서 준비를 오래 하다가 작년부터 단체 체험 시작하고 올해 봄부터 일반 입장객들 받고 있어요. 농장 운영하시기 전에 그러면 어떤 거 하고 계셨어요? 운영 전에 제가 그냥 인턴만 하고 취업 준비생을 좀 오래 해서 회사를 다녀보진 않았어요. 그러면 시골로 온다고 했을 때 처음에 주변에서 말리셨을 것 같은데 반응 어땠어요? 주변에서 그냥 스터디를 했거든요. 제가 공기업 가려고. 그래서 공기업 스터디하다 갑자기 이제 나는 귀농한다고 안 한다 하니까 주변에서는 신기해하는 반응이었어요. 아, 말리는 사람은 없었고? 네, 말리기보다는 뭐 잘 되면은 직장 생활보다 더 나을 것 같다고 그냥 신기해하는. 여기 지금 부지가 엄청 넓은데 총 부지 면적은 어떻게 돼요? 부지가 9만 에서 10만 평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넓은데 운영을 하려면 초기 투자 비용 얼마나 드셨어요? 대략 5, 6억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건물 두 동에? 건물 총 축사까지 하면 4동이 돼요. 4동?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 비용 그러면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후계농으로 된 건데 후계농 대출 지원이 5억까지 나와요. 그래서 후계농 대출로 했습니다. 빚쟁이신 거네요. 네.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실까요? 이거 다 어떻게 계획이 그러니까요. 있으실까요? 원래 계획은 좀 사냥을 많이 키워서 우유를 많이 팔자였는데 지금은 체험 쪽을 좀 더 늘리자 해서 단체 체험이랑 일반 입장객들 체험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홍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제 개인 그냥 인스타나 블로그 정도만 하고 있고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원하게 홍보 한마디 해주세요. 여기는 산속에라는 이름대로 말 그대로 정말 산속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귀여운 알파카랑 유사냥 동물을 키우고 있고 오시면 산책로도 다 있거든요. 산책도 하시고 저희 입장료에 커피나 원하는 음료 한 잔씩 드리니까 음료 드시고 동물들 보고 힐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이들 놀러 오세요. 그러면 저희 영상 보시고 산속에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신청해서 오면 되나요? 산속에는 단체 체험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업체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고 일반인들은 상시 입장료 내고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더보기란에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오시고요. 제가 아까 잠깐 듣기로 애견 동반 된다면서요? 저희는 산책로도 있고 넓다 보니까 야외는 애견 동반이 가능해요. 그래서 강아지들 데리고 오셔서 같이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박도 하신다면서요? 네, 민박 이름은 여기가 구들빵인데 고래산에 있는 구들빵에다 해서 고래산 구들이에요. 부모님이 직접 지으신 황토 구들빵인데 여기는 이용료 40% 할인해드리고 있어요. 귀농귀촌 추천하세요? 본인이 정말 아이디어가 좋고 그렇다면 저는 추천합니다. 요새는 지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농촌으로 청년을 끌어들이자라는 추세라서 아이디어만 확실히 있으면 다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 하고 많은 창업 아이템 중에 왜 하필 체험농장, 그것도 사냥체험농장이셨어요? 저도 이렇게 부모님이 준비해 놓으신 부지가 없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텐데 여기가 나무 심어 놓은 지 거진 30년 돼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장소가 아깝기도 하고 이런 산속에 동물들이 있으면 더 좋겠다 해서 그리고 특히 제가 유제품을 좋아해요. 치즈나 요구르트를. 그래서 사냥을 하면 사냥류가 나오니까 그런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수도권에 알파카랑 사냥을 볼 수 있는 이런 체험 농장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인근 여주뿐만 아니라 뭐 서울에서도 지금 많이 오세요. 서울이나 양평, 강원도, 홍천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오셔서 동물들도 보고 여기 산림욕도 하시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 갖고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까 전에 야외에서 애견 울타리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바베큐장도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언제쯤부터 체험이 가능할까요? 아, 지금 좀 더워가지고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가을쯤 되면은 여기가 단풍 들어서 엄청 아름답거든요. 그때 맞춰서 애견 운동장은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는데 바베큐는 이제 가을쯤부터 네, 하려고 합니다. 네, 가족 단위로 오면 좋겠네요. 네, 그때도 울타리는 없어도 강아지 동반해서 바베큐는 가능하세요. 여기 지금 하시면서 힘든 거, 제일 힘들었던 점 어떤 게 있어요? 제일 힘든 건 아무래도 동물을 관리를 매일 해야 되는데 특히 유산양은 아침마다 젖을 짜야 돼요. 그래서 그게 매일 해야 된다는 게 네, 주말도 없고 그냥 같은 시간에 매일 일어난다는 게 좀 힘든 편이고 산이라 벌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벌레들이 좀 힘든데 이제 가을이면 선선해져서 벌레는 없어지니까 그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비 귀농귀촌인 분들께 해주고 네. 싶은 말 한마디 해주세요. 아무래도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차별화가 많이 돼야 되고 이런 체험을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1차 생산물이 기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험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본인이 생산하는 제품이라도 꾸준히 판매가 되면은 그게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산물 체험을 하신다면 농산물 생산이나 판매, 유통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하신 다음에 체험은 좀 부수적으로 하시면 좀 더 소득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직접 여기 와보니까 너무 산속에 둘러싸여서 경관도 좋고 서울에서도 가깝고 수도권에서 가까우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주변에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산속에 검색하셔가지고 꼭 한번 들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체험하기도 너무 좋은 곳이니까요. 자녀분들 동반해서 꼭 주말에 한번 들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